네, 반갑습니다. 7월 16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으로 하겠습니다. 자, 언론에서 보도할 수 없는 그리고 언론에 나오지 않는 그런 세세한 부분으로 숨겨진 2인치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좀더질 좋은 정보, 좀더 앞선 정보로 여러분들께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이상로 또는 이상로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이제 방송을 요즘 왜안 하느냐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잠깐 지금 2주 정도 휴식 기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사업적인 구상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잠시 쉬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여전히 뭐 회사 측으로 가입 문의는 되고 또 가입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는데요. 뭐 꾸준히 문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다시 한번 더 주의할 부분 이렇게 뭐 사칭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각별히 유념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고객분의 정보를 물어보지 않는다는 부분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의를 할 때마다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는데 이번 달은 강의는 했고 다음 달 말이나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다시 오프라인으로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같이 한번 보실 텐데, 일단은 현재 중국 증시가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이 0.18% 지금 마감이 됐나요? 아직 마감이 안 됐죠. 0.16%로 마감됐네요. 그럼 니케이가 오늘 0.69%로 하락 마감을 했고, 그리고 이제 환율이 1178원 37전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0.45%, 코스닥이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 사실 이제 지수만을 보면 그렇게 뭐 크게 오늘 시장에서 나쁜 부분은 없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지수가 오히려 코스피는 상승을 했고 그리고 코스닥도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으니까요. 다만 이제 안에 내용적인 측면을 잠깐 보시면 일단은 코스피에서 상한가 2개 그리고 380 종목이 상승을 했고 하락 종목이 이제 418개였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하락 종목이 702개거든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은 다운되는 1200개 종목이 넘는 종목이 이제 빠졌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이 조금 힘든 과정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제약바이오가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다는 것은 다른 여타의 개별주들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지수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의 비중이 큰 종목군들이 오르면 지수가 상대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왜곡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당 부분 두드러지지 않나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자, 미국과 중국 둘다 기대감은 충분하다. 자, 일단은 간밤에 있었던 유럽 증시가 왜 올랐습니까? 올랐던 이유가 한 가지였죠. 바로 중국이 경제 지표가 어제 얘기했던 그 PMI 지수가 어떻게 됐다 했어요. 50을 기점으로 50 밑으로 49였습니까? 48이었습니까? 기록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다시 한번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유럽의 경기도 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유럽 증시가 올랐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미국은 뭐 때문에 올라요? 아, 얘네들은 금리 인하를 하면서 돈을 찍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중국은 경제지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경제지표를 또 좋게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런 둘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증시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대감은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죠. 기대감이잖아, 말 그대로. 기대감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이나 중국에 대한 이런 기대감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 그래서 증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지속적인 작용을 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물론, 이런 기대감이 올랐던 증시 자체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기대감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은 꺼지죠. 에이, 우리 매일 기대했던 거 그대용이잖아. 이렇게 되면 조금 둔화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런 기대감이 좀 더 이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미국은, 그리고 중국은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글로벌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움직임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안정적인 코스피를 선호한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매일 수급에 대한 부분도 분석을 하는데, 자,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보면 코스피 지수를 같이 한번 보시더라도 외국인이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꾸준히 유입이 되면서 어디에 매수를 하느냐. 결국에는 이 외국인들이 거기 안에서도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곳이 바로 제조업, 그 중에서도 전기전자업 쪽입니다. 자, 말 그대로 지금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매기세가 들어오고 있고, 이 매기세가 들어오면서 종목군들도 물론 올라가고 있지만 지수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지수도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것이 이제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 지수 자체가 여기서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올릴 때 이 상승에 대한 랠리를 부추겼던 것이 바로 외국인이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바닥 권역부터 돌려서 올리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것도 외국인이에요. 지금 시장 자체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지 않으면 지수는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어쩔 수가 없는 게요.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의 보유수가 절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또 외국인이거든요. 결국에는 지금의 외국인이 봤을 때 삼성전자는 지금 바닥 권역을 상당 부분 다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언론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안 좋다, 삼성전자 이정구 회장이 비상사태라고 선포했다 라든지 그런 계속적으로 대외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언론에 대한 부분을 100% 그냥 고지고대로 믿어야 될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었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자리에서 꾸준한 매기세를 보이면서 비중을 늘리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까? 그건 아니거든요.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돈의 움직임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론에 대한 뉴스라든지 기자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쓰고 난 다음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또는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이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셨잖아요. 하지만 돈의 움직임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왜? 돈의 움직임이 거짓말 해버리면 그 돈이 손해가 나기 때문에 거짓말 못한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외국인들이 일본 사태가 계속적으로 지금 격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타격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삼성전자의 주가가 왜 올라갈까? 그리고 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까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이유는 결국 그런 심화가 될수록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그것은 삼성전자의 베네핏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에 얘기했던 그런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그런 악화되는 그런 움직임은 생각보다는 언론에 대해서 부풀려진 것이 어느 정도는 있다. 그렇게 시장은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반등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 자산사업가가 아니에요. 손해보는 짓을 절대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자리에서 삼성전자 꾸준히 매수를 하고 들어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에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안 좋다면 그런데도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은 뭐냐? 그것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이로운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이 싸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잡혀있다라고 보는 게 더욱더 타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주가 올라갈 때마다 여기에 대한 주가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지수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죠. 제가 어제 우려했던 바가 뭐였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 빠지고 전기전자 업종만 오를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려가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안정적 코스프레스로 한다는 것이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시더라도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매수세를 보이지만 지금 오늘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이런 완성차에 대해서 또다시 매도가 나왔거든요. 지금 오늘 현대차 잠깐 볼게요. 자, 현대차 어때요? 외국인들 팔아버리고 그리고 기관도 같이 팔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넣는 것이 조금 갑작스럽게 하락세가 나왔는데 자, 오늘의 하락세에 대한 타당한 이유는 우리가 찾기가 힘듭니다. 다만 여기에서 추정을 한번 해본다면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해드렸는 부분이 뭐였습니까? 일본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 했어요?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있다고 했죠. 자, 요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을 미리 뭐랄까요? 정보를 알았던 상황이었다면 우리 현명한 구독자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미리 대응을 선제적으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큰 하락이 나타났고 당분간에 이런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이닉스는 또 다르게 봐야 되거든요. 삼성전자는 현대차, 삼성전자나 SK이닉스는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도 점유율이 엄청 높은 기업들이에요. 하지만 현대차나 기아차는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점유율을 막 엄청나게 이끌어가는 그런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에서 주가에 대한 변화도 나타날 수 있다. 지금 자동차에 대한 부분도 조금 관망에 대한 시선이 필요하다. 자, 그렇게 보도록 하겠고 환율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외국인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카드가 이런 전기전자 업종 말고는 꾸준한 매수를 보일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한 섹터군이 잘 없죠. 자, 기계업종이나 철강은 빠져서 오른다 치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 화학주는 그리고 정유주는 유가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빠질 것 같습니까? 쉽사리 우리가 예상하기 쉽지 않단 말이죠. 그 말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맘 놓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서 외국인들도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도 안정적인 종목군을 지금 컬렉트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국인에 대한 투자 심리도 좀 더 읽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코스닥도 같이 보시면 자 코스닥이 지금 바닥권역에서 지금 시작을 해서 또다시 이런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사실. 1, 2, 3, 4. 네 번의 지지가 나왔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반등이 약화해버리면, 이거는 또 흘러내리는 차트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안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단이 계속적으로 지지가 받는 것은 그만큼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수급을 잠깐 보시면,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가 들어왔지만, 오늘 제약바이오에 매수가 들어왔는데, 왜 제약업종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겠습니까? 자, 많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에는 이걸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한다면 제약바이오에 대한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 이제 실적주로 넘어가는 시점인데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되는 거죠, 사실. 지금은 실적이 어떤 종목이 좋아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시점이지 가격 메리트로 이 종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 이것은 상당히 인과적인 부분 자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중요한 시점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점에서 막 달려가는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들 좀 더 사주고 기관도 좀 더 사주면서 야 이 종목이 앞으로에 대한 실적도 좋고 앞으로 좋은 실적 발표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이 흘러가줘야 되는데 그만큼 지금은 가격 메리트가 지금 외국인들한테 우선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코스닥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도 우리가 오늘 코스닥 시장만 보더라도 또다시 일본 불매운동, 그리고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여버리거든요. 그만큼 시장은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순환매를 그냥 붙이고 있는 과정이지 뭔가에 대한 주도 패턴을 가지고 가는 종목군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당히 찾기 어려운 시장이다.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오늘도 소폭밖에 안 들어왔다는 것은 제약바이오가 좋아서 계속적으로 산다는 것은 제가 볼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연속적인 매수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연속적인 매수를 보일 수 있는 섹터군은 전기전자 말고는 지금 시장에서는 찾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전기전자 안에서도 콕 집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 말고는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정적인 플로어를 만들 수 있는 종목이 잘 없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씁쓸하죠? 네. 자, 3번. 이제 반도체 소재. 반도체 소재. 오늘도 강세. 광범위한 IT의 상승. 자. 일단은 사실 우리가 이 소재가 갖다 붙이면 다 소재예요. 반도체 소재. 우리나라가 원래 반도체에 대한, 그런, 뭐랄까, 이제 굴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이제 어제 얘기했던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제 반등이 오늘 또 나타났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오늘 뭐 보시면 신규적으로 들어왔던 것이 뭐 잉크테크 그죠?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바닥에서 지금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후성도 오늘 많이 올랐죠. 후성도 오늘 장중에 오늘 24% 올랐습니다. 어제하고 또 다시는 또 24분에 또 들었죠. 그리고 뭐 이미지 센서 IM이라든지 그죠? 이미지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도 다시 한번 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들 자체가 쉽게 꺼지기는 힘들다는 거죠. 지금은 뭐 이름만 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은 뭐 이게 정말 좋다 안 좋다 그런 걸 떠나가지고 아 이쪽이 정말 관련된 부분 자체가 크게 나타나고 있구나 그런 흐름적인 부분 투자 심리가 이쪽으로 쏠리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런 과정 안에서 이런 반도체 관련 소재 관련주들이 쉽게 꺼지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좀더 추가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 있고 거기 일본 불매운동 관련해서 뭐 신성통상이라든지 모나미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다시 한번 더 장중에 장 초반에 고가 권역으로 갔다가 이제 음봉이 크게 한게 떨어졌는데 뭐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상관없거든요. 어차피 색깔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을 좀 가지고 보자. 그리고 신규적으로 편입될 수 있는 종목군들 여러분들 좀더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이제 2차전지 모처럼 강세. 일본 플러스 실적 때문이다라는 건데 일단 삼화콘덴서. 삼화콘덴서 오늘 상한가 비수무리하게 17%가 떴고요. 잠시만요. 삼성전기에 좀 반등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이게 왜 올랐느냐? MLCC거든요. 반도체의 쌀이라고 하죠. 지금 반도체 관련된 소재 업종들이 대부분 다 반등 나오는 겁니다. 지금 삼화전자 마찬가지죠. 지금 삼화콘덴서 오늘 많이 올랐다 했죠. 이런 반도체 관련된 소재 기업들 다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거기에서 또한 가지 더 바로 2차 전지에 대한 종목군들이 오늘 반등을 붙이는데요. 자, 2차 전지에 대해서 오늘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왔던 것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결국에는 이 2차 전지 분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지 분야가 일본과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국산화에 대한 부분 자체는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가 글로벌적인 점유율은 꾸준히 높아요. 그런 부분에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올 확률이 높고 또한 가지는 바로 이런 일본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아직 뉴스에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서의 국산화로의 전환이 뉴스가 될 확률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분들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기관의 차익 매물.
양시장 발목을 잡는 형태다라는 건데요. 시장이 이제 우리가 내부의 적이 항상 있어요. 외국인들 나쁜 게 아니에요. 시장의 발목을 잡고 오늘 5G 관련주들도 많은 매도를 찾던 게또 기관이거든요. 결국에는 기관이 미리 선제적으로 주가를 올리고 선제적으로 먼저 팔아버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차트가 잡주식으로 되어갑니다. 제약바이오를 올릴 때도 마찬가지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면서 올렸죠. 근데 팔 때도 기관이 팔아버려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좀더 살펴봤을 때 지금은 기간이 좀더 일률적인 매수가 조금 들어와줘야지만 흐름적으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난 게 대단히 높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요번 주나 그리고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기간이 다시 한번 더 실적주 관련해가지고 수급에 대한 변화가 나타난 게 대단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기간에 대한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좀더 포커스를 맞춰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일정 관심주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같이 보시면 일단은 경인양행. 뭐, 경인양행은, 우리가 이제 스미토모화학이라고 일본의 디스플레이 관련 재료업체죠. 그 업체와 합자회사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대. 그리고 뭐, 염료에 대한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아침에 신고를 다시 한번 가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더 이어지, 꾸준하게 상승을 확률이 높고요. 자, 이런 거는 경인이 많이 말씀드렸죠. 이런 것도 기억을 하시고. K시텍. 자, 이것도 이제 바닥에서 한번 좀 돌아서면서 반도체 소재 관련 업체들. 이런 식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좀더 눈여겨보자. 자, 그리고 또 오로라를 또 하고 싶었는데 오늘 또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오늘 신고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FST. 자, FST가 파운드리 업체죠. 주가가 빠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 다시 올라옵니다. 이런 것들은 그림 자체가 이미 만 원을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요. 자, 그리고 리드코프. 이건 불매운동 관련이죠. 리드코프. 우리가 사실 이제 러시앤캐시 이런 것들이 입에 착착 붙죠. 노래도 재밌고. 근데 이제 리드코프 그것은 이제 일본 자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금이 빠져나갈 확률이 대단히 높고. 그래서 대출도 리드코프, 이런 회사들이 일본 불매운동 관련해가지고 좀더 이슈화가 될수 있다. 그래서 리드코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무기력하죠? 방향성도 없고 조금은 좀 축축 처지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시장이 뭐 도의를 먹은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는데 이런 시장일수록 조금은 뭐랄까 이제 좀 급하게 좀 대응을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셔야 됩니다. 제가 그 작년 8월 달 그리고 재작년 8월 달도 생각을 해보면 항상 이 8월 달이 휴가 시즌, 7월 달부터 휴가 시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열심히 더 해야지 싶어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열심히 막 집중해서 하더라도 그래도 수익이 많이 나는 달이 아닙니다, 사실. 7월달, 8월달이. 물론 거기에서 개별주는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발견해서 말씀을 드리죠. 하지만, 이 시장이라는 것이 항상 흐름적인 부분을 좀 타줘야 되거든요. 그냥 지금 시장에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어떤 재료들이 지금 시장의 센터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지금 시장에서 센터에 있는 종목은 뭐예요? 결국에는 반도체 소재 관련주하고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가 지금 센터에 있어요. 그 다음은 또 뭘까요? 또그 다음은 뭘까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7월달, 8월달 시장은 상당히 승산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주도 패턴 안에서 종목을 매매를 하고 시장을 바라보아야지만 트렌드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수익이 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소외되어 있는, 조금 뭐랄까요, 좀 관심이 없는 그런 쪽에 대한 부분을 보시기보다는 항상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에 투자 심리를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지켜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힘들면 조금 쉬세요. 쉬고 다시 또 저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다 보면
또 수익이 나실 겁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즐겁게 매매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